오늘 일단 승리해서 굉장히 기쁘고, 뭐 2대1로 이겨서 뭐 조금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, 이길 때 그래도 잘 선수들이 플레이해줘서 이겨서 네,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경기가 T1전이기 때문에 오늘 꼭 이기고 싶었는데, 승리하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. 일단 2세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빅뱅 단계에서 이제 설계했던 그림을 인게임에서 못 펼쳐서 그렇게 좀 저희 조합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일방적으로 지는 그림이 나와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은데,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할수 있었고, 뭐 결과적으로는 2대1로 이겨서 저는 그래서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기 시작 전에 그 목이 좀 오늘 일어나니까 부어가지고 요 앞에 있는 병원 갔다 온게뭐 영향 그 얼굴에 영향이 뭐 있었으면 그 정도인 것 같고요. 그냥 경기 집중하려고 경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초반에 사고 나서 저희가 제힘못 보여준 것 같다고 최대한 뭐 2세트 신경 쓰지 말고 3세트에는 다시 첫 경기처럼 잘 하자고 했습니다. 이제 앞으로 3경기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T1전뿐만 아니라 남은 2라운드 경기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또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, 네,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남은 경기들 진행하면서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이제 뭐 어느 팀이랑 겨뤄도 좀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뭔가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, 약간 이런 경기력까지 끌어올리는 게 일단 지금 당장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오프가 얼마 안 남았고, 아무래도 저희보다 상위 두팀 중에 한 팀이라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. T1전 항상 T1 경기 보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T1전을 이기면 더 저희한테도 플레이오프 직전의 경기인데 경기력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이기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이번 패치에 수혜도 받기도 했고, 스크림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많이 나왔어서 그때 상황에서 뭐 좋다고 생각을 해서 환중이가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뽑게 됐습니다. 이렇게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니까 SK에 와주시는 팬분들의 소중함을 한번더 느끼게 되는 것 같고, 경기 이길 때 뭔가 이기고 나서도 그냥 이게 이겼나 싶을 때도 많았어가지고 이번 좀더 느끼게 돼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유관중? 네, 관중 이씨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, 뭐 뭔가 이 경기장 내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되게 좀 그리운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